와, 저기 다발령이를 만났습니다. 다발령이. 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입니다. 아, 오늘 벌써 2024년도 10월 24일이네요. 지난해 같았으면 10월 22일 날 늦능이를 보러 다녔는데 올해는 늦었어도 본능이와 늦능이를 함께 마주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안개가 자욱한 숲속입니다. 단풍이 아니라 낙엽이 모두 떨어진 숲속 바닥은 능이 찾기란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오늘도 역시 능이 산행을 왔습니다. 벌써 손이 시려워서 호호 입김을 불 정도로 차가운 날씨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서 이렇게 산속은 안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오늘 하루를 힘차게 능이 산행으로 아니면 가을 버섯 산행으로 시작할 테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함께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역시 처음 만나는 버섯은 노루궁뎅이입니다. 야, 정말 예쁘죠? 언제 봐도 예쁩니다. 아, 자, 아주 정갈하게 생긴 이 솜털은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연이 빚은 작품입니다. 와, 오늘 두 번째 만난 버섯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쌀이버섯입니다. 자, 보세요. 어유, 아주 맛 좋은 쌀이버섯. 싱싱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 계절에 이렇게 쌀이버섯을 볼수 있다는 거 그리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생겼습니다. 언제 보아도 쌀이버섯 생김새는 멋있죠. 마치 산속의 산호초 같습니다. 모처럼 밀버섯을 만났습니다. 밀버섯의 특징, 광대버섯과는 다르게 버섯 기둥이 맨 밑에 부분은 이렇게 뾰족한 것은 밀버섯입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왔을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물방울 흔적이나 밀가루 뿌려놓은 흔적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버섯도 정말 맛있는 식용 버섯입니다. 이 대를 만져보면은 짠짠하죠. 하지만 오늘은 아직 찾고자 하는 능이는 못 만나서 좀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 보이라는 능이는 안 보이고, 이제 막 솟아나온 쌀이와 이미 생을 마감한 쌀이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윗자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이렇게 쌀이가 쭉 하고 연결돼서 줄자리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능이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버섯 흉년인 올해 같은 철에 이렇게 버섯을 볼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편버섯도 이미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전부 다 마탱이가 갔습니다. 이 상태로는 식용은커녕 야경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야, 저 앞에 아주 싱그러운 노루궁뎅이 버섯이 보입니다. 야, 정말 예쁘죠? 노루궁뎅이 선물 하나 받고 이곳을 능이가 있나 없나 한번 제대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와, 저기 다발령이를 만났습니다. 다발령이. 야, 이거야말로 능이 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늦게 나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아, 이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우, 감사합니다. 또이 자락은 처음 와보는 자락인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 여기 완전 능이꿀 같아요, 능이꿀. 자, 보세요. 자, 저 앞에 능이가 몇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능이는 덩치도 작고 낙엽하고 같은 색깔과 함께 모두 낙엽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능이의 노루터를 보면은 밑에서 봐야 쉽게 식별이 되죠. 자,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 이거 정말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야, 감사합니다. 이야, 또 능이를 만났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어? 잡버섯도 없어서 투덜투덜 댔었는데, 이렇게 능이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 능이 산행을 이렇게 신나게도 할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야, 여기 또 능이를 만났습니다. 우와, 보세요. 지금 능이는 바로 밑에서 위를 보고 다녀야지 찾기가 수월합니다. 바로 이 능이털 때문이죠. 능이털이 아니라면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능입니다. 우와,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능이털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발견되죠?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가지버섯을 조금 더 채취해 가면서 마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 아주 소담스럽게 자라고 있는데, 엊그제 내린 비로 인해서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불량하다기보다는 상태가 아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즐겁고 반가운 일이 아닌가요? 그럼 또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나무 위에서 청설모가 도트리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 참, 도망도 안 가고 살짝살짝 살짝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야, 저렇게 빨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은 가을의 전령으로 알려진 용담입니다. 용담. 용담꽃이 이렇게 피고 있다는 거,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